지나가면 10대가 누를까? 여기서 끝낼 순 없어. 이런 건 날 위한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낼 순 없어. 이런 건 날 위한 게 아니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끝까지 함께 있을게. 그렇게 포기하지 마. 나의 손을 잡아줘. 부탁이야. 너와 나 이 세상에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픔은 가슴에 묻고 되도록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함께 나눌 시간이 모자라. 왜 우리는 널 데려가는지 한없이 착하기만 한 너를. 재능 부자 특집답게 정말 최고의 슈가맨이 나오셨습니다. 이지우 씨 나오셨습니다. 와, 저희가 80불 예상했잖아요. 네. 몇 불 들어왔나요? 93불이 들어왔어요. 역대 3위. 대박이다. 이 노래를 카메라 앞에서 부르는 거는 거의 한 20년 만이라서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네. 오, 근육이? 네. 심장을 느끼시려니까 근육을 진짜 심장 소리가 막 이렇게 뛰어요.
여기 지금 앞에 계신 이 분께서 계속 같이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이 노래가 저절로 따라 부르게 만드는 좀 힘이 있죠. 그 좀 자주 즐겨 부르셨나 봐요? 예, 예전에 애창곡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아, 이 노래가 99년도인가요? 그때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때 진행하셨죠? 네네네. 그때 네네. 10주년 행사인가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첨이 돼가지고 아, 외국으로 갔다 왔어요, 제가. 아, 외국을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동남아 갔다 왔습니다. 예. 아, 동남아를 그 당첨이 돼가지고요. 그때 누구랑? 아, 친구하고요, 그냥. 예. 갑자기, 아, 잠깐만, 아, 분위기 어색해졌는데? 갑자기 너무 어색해지셨는데? 약간, 어, 좀 전에 너무 자연스러우셨는데. 아, 갑자기. 아, 혹시 아이고. 아,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친구분이랑,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그래서 아, 너무 놀라셨구나. 그래서 아이 뭐 친구분이랑 갔는데 뭐요. 아니 이러시면 왜 갑자기 이렇게 땅을 많이 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아, 오랜만에 이지훈 씨의 이 노래를 들으니까 좀 어떠셨는지. 아, 너무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텔레비에서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텔레비. 네, 너무 웃기신 게 네. 마음에 드신 질문 네.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네. 불편한 질문은 이렇게 하세요. 밀당을 제대로 하세요. 마이크 밀당. 아, 지금 저 교통편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같이 가야죠. 기쁜 한숨을 쉬세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같이 가셔야죠. 일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한 차로 왔으니 같이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댁이 어디세요? 아, 충남 천안입니다. 어, 뭐 길이 먼데. 열심히 되도록이면 좀 음악을 틀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쨌든. 굉장히 또 이지훈 씨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네요, 추억이 있는. 아니 그 이지훈 씨 이렇게 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아, 굉장히 미남이시고. 네. 네. 이지훈 씨에게 좀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또 가수 활동을 하셨으면. 아, 왜냐면 노래를 지금도 아직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앨범을 낸다면. 네. 사실 의향이. 아, 아 어떠세요? 중요하네. 예? 남편입니다. 왜 그 갑자기 얘기를? 갑자기 사실 의향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좀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아, 남편분 사주시려고. 아, 그래서 지금 갑자기 사시겠다고 지금. 아. 예. 오랜만에 이지훈 씨가 좀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어떠셨는지. 너무 옛날 생각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 예전에 이제 환경 콘서트나 이제 그 스피드 땡땡 콘서트 같은 데 가면 항상 나오셨거든요. 예. 야, 20대도 불이 올불입니다 지금. 거의 올불인데. 이지훈 씨를 예 어떻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신지요? 어릴 때 피아노 많이 쳤었는데 그때 한창 피스가 유명해서 아 피스? 네 그때 피스 오랜만이다. 나는 피스가 거의 없었었어요.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피스가 뭐냐면 한 500원 정도면은 파는 종이가 있어요. 흰색 종이로 접혀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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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악보죠 악보. 네, 악보인데 그때 이제 지훈 씨 이제 앨범 사진을 해가지고 이걸 많이 팔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게 많이 없었어요. 10대에서도 지금 불이 아, 이렇게 많이 켜질지 몰랐어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지훈 씨는 알고 계셨죠? 그 높으신 분으로 자주 나오 높으신 높으신 역할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아~ 실장님이나 그렇지 다들 네 약간 그 직책이 조금 높으신 분 네. 이지훈 씨한테 혹시 응원의 한마디 예 네. 열심히 사세요. 좋잖아요. 예 오늘 이지훈 씨가 사실 재능 부자 특집이라는 이름을 달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방송에서 많이 이제 비춰지지가 않다 보니까 활동을 거의 이제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요새 한 10년 정도는 계속 뮤지컬 쪽에 이제 더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터라 뭐 한 달 전에 이제 반나까리리냐라는 아 뮤지컬 뮤지컬이 아~ 끝났고요. 네. 고교생 가수. 네. 네. 이게 또 그 이지훈 씨 하면 빠질 수 없는 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게다가 아주 잘생긴 그렇죠. 고교생 가수. 진짜 잘생긴. 센세이션했어. 엄청난 화제였죠. 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 네. 그 당시 사진이에요. 세상에. 와, 엄청났었지. 약간 지금 봤을 때 김수현 씨랑 원빈 느낌. 아. 다니엘 해니 느낌도 약간 있고. 어, 저 입술 빨간 거 봐. 야, 눈썹 진한 거 봐. 와. 그 당시 그래서 입술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어. 그러니까 입술이 조금. 입술 왕자. 예. 저는 이제 연기 연습을 한 6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좀 받았다가 회식 자리에서 우연찮게 이제 노래방을 갔어요. 그때 막 이승철 형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뭐 불렀어요? 이승철 씨 노래 중에?
희야 날 좀 바라봐. 아. 너는 나를. 이거 제 주제곡이었잖아요, 희야. 왜? 희야.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들으시고 이제 노선을 바꾸신 거죠. 아, 가서. 네, 앨범으로 가야겠다. 아, 노래를 진짜 잘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막 그룹이 주로 이제 맞아요.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 솔로가 없었어요. 남자 맞아. 솔로 자체가 맞아. 없었어서. 근데 원래 노래 부르는 걸 좀 좋아했어요. 예, 친구들하고 같이 노래방 가면 이제 제가 거의 이제 화음 담당. 3도 위로 이렇게 약간 고음을 위주로 많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네. 있잖아요. 네. 화음 잘 쌓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아, 분명히 네. 나는 최고음을 해서 부르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3도 위로 부르는 친구들이 얄밉게. 지금도 돼요? 지금도 뭐 아무 노래만 옆에서 불러도 아 바로 쌓여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 어려워. 안 돼. 아 이거 쉽지가 어려워요. 않을 텐데. 혹시 그 원어원 노래 나야나 같은 거 혹시 좀 간에 좀 화음 쌓을 수 있나요? 서두면 어떻게 돼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나야 나 네 물음칠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죄송한데 이게 화음 싼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화음이 싸워진 거예요? 잠깐만 처음 들었는데 나도 그럼 다시 오늘 밤 주인공은 지금 이영 씨 들었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시 한 번이요 네 어어어어어 오늘 밤 오늘 밤 주인 잠시만요 안 되네 아 죄송한데 돌림 노래예요? 이거 해줘 이거요 어떤 거요? 랄랄랄라 돌체비타 아 라돌체비타 돼요? 라돌체비타도 되는 거예요? 라돌체비타 한번 사줘 랄랄라 돌체비타 오케이? 저기 누나가 아니 누나 음정을 맞춰야 라돌체비타를 갈 거야 랄랄랄라 돌체비타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랄랄랄라 랄랄랄라 돌체비타 내가 바꾼 것 같아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또 쇠퇴하게 되나 봐요 아, 나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아, 이지훈 씨는 언제 봐도 이 우리 예능에서 탐나는 친구예요 아, 예능을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재수 씨 눈빛이 바짝바짝 아, 제가 지금 눈이 갑자기 커졌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요 아, 예? 아이 누나 같이 예 그럼요 그럼. 아 좋아요 지훈 씨가 이제 데뷔를 하자마자 난리가 났었어요 예. 뭐 일이 막 휩쓸고 신인상에 신인상 받고 뭐 최고 무슨 가수 전성기를 이제 다 맞이했는데 근데 이 그 데뷔 무대를 정말 특별한 분이 또 트레이닝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게 이제 뮤직비디오가 저희 이제 대표님하고 영화배우 이정재 씨하고 아, 그래서 뮤비 아까 이정재 씨가 네. 나오는구나 신분이 있으셔가지고 뮤비디오에도 출연을 해주셨고 형이 좀 이런저런 얘기들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노래를 할 때 감정도 감정이지만 왜냐면 모델 출신이시잖아요 포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포즈로 네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멋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어떤 포즈를? 약간 사선으로 쓴 다음에 양발을 어깨 넓이로 딱 벌리고 어깨를 약간 발레하듯이 네. 발레하는 사람도 여기 어깨가 살아있잖아 마이크 이렇게 잡고 네. 어깨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걸 어깨를 이렇게 살리고 나서 표정도 그러니까 눈빛도 계속 정면보다 약간 사선 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이런 표정으로 부르고 맨 마지막에는 약간 어떤 포인트를 줘야 되니까 나나나 가신이 없어 하면서 팔을 이렇게 오, 진짜 너무 촌스러워 이거 잠깐만 이거 포물선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 그러면 이거는 좀 마지막을 던져라. 아 이거를 이걸 던져. 아 이렇게 던져라. 아 그럼 이대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했죠. 아 진짜요? 예 처음에 몇 번 했었는데 너무 오글거리고 민망해가지고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지훈 씨를 시작으로 이 10대 가수분들이 정말 확 많이들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수능 현장을 정말 많이 또 촬영을 가고 또 이게 네.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젠 캠퍼스로 간다. 강타 씨, 맞아요. 친구죠? 예. 이지훈 씨는 수능 점수 대략 200점 대신에 3등급. 야, 이게 소리가 나오네. 성적을 공개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 너무한데? 또 양파 씨는 전교 1, 2등을 다투는 수제다. 아, 저 새로끼가 저거 아니에요? 김정호의 김정호 가수에 도전한다? 아니! 저는 정준하 씨만 사주 종국 씨 몰랐는데? 저게 제일 웃긴 게 커버 앞에 점이 3개 붙어 있어요 이게 김종국 씨 몰랐네요 어렵게 어렵게 들어갔었어 아, 그거 모르셨죠? 지훈 씨가 H.O.T 멤버 될 뻔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이거는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이제 직접
이수만 사장님한테 나중에 들었는데 강타 자리가 제일 늦게 아마 캐스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멤버컬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아니 어떻게 니네 학교만 내가 안 갔니? 어? 대명고만 안 오신 거야. 니를 좀만 빨리 만났었으면 그때 만났었으면. 그 얘기하는데 강타 옆에 있었어요 혹시? 옆에 있었었죠. 씁쓸한 미소를 띄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 근데 H.O.T.를 했어도 좀 어울렸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잘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이후에 댄스곡에 춤도 잘 추고 그랬었어요. 댄스 춤잖아요. 댄스곡 진짜 춤. 아 뭐 있었죠. 그러니까 댄스곡 나만의 춤. 나만의 춤. 아 맞다. 네, 그게 있었어. 그거 기억하죠. 나만의. 네. 아 정말 잊고 싶은 추억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성시경 씨한테 이제 미소천사가 있어요. 미소천사. 네. 이지훈 좋은데. 이지훈한테. 이지훈에는 나만의 춤. 나만의 춤인가요? 이거가 더 이상할까요? 춤이 더 이상할까요? 묘한 접 그 교집합이 있네요. 이 춤에도 우리가 발라드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춤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이런 느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춤 좀만 보면 안 돼요? 아 그럼 들어봐요. 한번 좀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싶죠? 지훈 씨 이 노래 말고 또 좋은 노래 많은데 사실. 인형 인형. 아 인형이요? 예 네, 인형. 예 네, 인형. 그럼 오랜만에 한번. 아! 아! 제가 오랜만에 부를 거야. 와.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인형. 아침이 오는 소리에 난 잠이 들어요. 오늘도 역시 그대 날 잊고 보냈었는지 그렇게도 쉽게 괜찮을 수 있는지 항상 변함이 없었던 그대 떠나간 게 믿을 수 없어 힘들었죠. 그냥 그렇게 서로가 조금씩 잊혀가겠죠. 사랑한단 말조차도 소용없겠죠. 미안해요 이기적인 나였죠. 사랑한단 이유로 내 곁에만 두려 했었던 걸요. 그래요 난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죠. 사랑한다면 그대가 언제나 행복해야죠. 보고 싶겠죠. 그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힘들진 않게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어휴. 나만의 신부 나만의 신부. 이제 댄스 댄스. 나만의 신부. 아 댄스 타임이야. 댄스 타임. 싶어 이미 나의 가슴에
지윤 씨 너무 웃긴 게 아, 너무 쑥스럽고 싫다면서 갑자기 댄서 네 명이 막 동시에 안무 틀리나 영광입니다. 아 인형도 진짜 너무 좋다. 아 근데 예영 씨 뭐 이렇게 흐뭇하게 어찌 그렇게 흐뭇하게 봐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옛날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두 분이 약간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어? 아, 지윤 씨하고 박지윤 씨하고. 그 제가 이준 선배님이랑 그 한번 뵀던 적이 있습니다. 어? 언제요? 언제?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뮤지컬 레마메 풍금을 했었는데 네. 이준 선배님이랑 같이 무대를 섰었습니다. 어? 진짜 기억나세요? 그때 오만석 선배님 연출하셨을 때 제가 희철, 그 지훈이가 지훈이구나. 희철 역할로 제가 네. 어? 그 지훈이가 어? 지훈이를 지훈이가 알아보네요. 아 지훈이가 지훈아에게 저렇게 컸어요? 야 그럼 계속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겠다. 네 그때 그래서 걔가 타이밍을 찾고 있다가 네, 지금 딱 아 내가 잘했네. 아, 네. 아 진짜 이혜영 씨가 야. 근데 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수에서 배우로 간 거잖아요.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네. 윤아 씨가 아까 이제 얘기하셨다. 아까 인터뷰 해주셨잖아요. 근데 윤아 씨랑 같이 하는 드라마가 이제 너는 내 운명이다.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네. 입 맞출 뻔했다라는 게 그 드라마예요? 네. 아. 네. 윤아 씨가 트럭에서 이제 잠들어 있는데 신호 대기한 상태에서 오프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마음을 먹고 이제 다가가는 순간 네. 이제 스틸이 됐어요. 아. 네. 근데 그걸 방송을 보시고 나면서 바로 이제 시청자 게시판이 테러가 된 거죠. 예. 오빠 절대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윤아 씨 팬들이. 아 소녀시대 팬들. 소녀시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이제 방송이 되는 분량이었기 때문에.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안 하는 방향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잖아. 아 이렇게 했어. 영상 찍으려 자책을 하면서 이게 많이 나오거든 이런 거. 아 그래요. 안 되지.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인정을 받게 되는데 뮤지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뮤지컬 봐. 뮤지컬에서 진짜 인정받는 배우예요. 너무 유명하죠. 그냥 이게 저는 이제 벌써 한 10년이 좀 넘게 됐는데 뮤지컬을 시작한 지가 초반에는 약간 텃세도 좀 굉장히 심했던 것 같고 혼자 연습하고 초반에는 많이 그랬었던 기억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몇 작품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도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열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점점 늘고 있다. 다음 작품이 더 기대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아, 지금 제가 이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많이 깨닫게 됐죠. 요즘은 이게 뮤지컬 광고가 굉장히 거리 많이 붙잖아요. 그때마다 와 뮤지컬 되게 잘하고 있구나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 많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교생 가수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린 가수 이지훈 씨는 왜 사라지게 된 겁니까? 그 마지막 앨범 바로 전, 그러니까 두 장의 앨범이 굉장히 잘 안 됐어요. 굉장히 잘 안 됐는데 이게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제작자분이 그걸 갚지 못하는 이제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떠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활동을 하면서 그 빚더미들은 이제 제가 이제 막 그 기획사랑 헤어지게 되면서 이제 저는 혼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아, 기획사 없이? 예. 그래서 1인 기획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앨범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도 안 되고 혼자 이제 몸으로 뛰는 것만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드라마, 뮤지컬. 근데 지금 앨범을 또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테나하고 맞네. 맞네. 안테나에서 노래 하나. 좋은 걸로. 춤 연습 좀 봐야겠어.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시켜만 주신다면. 앞으로 제 계획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뮤지컬 계속 지방 공연 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뮤지컬 통해서 꾸준하게 인사드릴 것 같고 오늘을 기념으로 좀 해서 계속 뭐 예능 프로그램도 좀 자주 나와서 네, 이영 씨도 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슈가맨 우리 이지훈 씨였습니다. 네. 한없이 착하기만 한 너를 따라 가고 싶어 네가 없는 세상에 혼자
세상에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픔은 가슴에 묻고 되도록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함께 나눌 시간이 모자라. 시작하기만 한 너.